시애틀 한인회가 지난 주말일 8일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2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약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 약국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지난달 17일 1차 접종 당시 1,085명이 백신을 맞았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8일 2차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1차 접종자 가운데 5명이 2차 접종에 나오지 않은 데다 10명의 한인들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원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차보다 5명이 늘어난 1,009명이 이날 접종을 했습니다. 한인회 이수잔 회장은 1차를 접종했으나 2차 접종 때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한 한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주변 라이트 에이드 약국에 가서 2차 접종을 받으시고 이날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3주 후에 라이트 에이드 약국으로 가셔서 2차를 접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2차 접종에는 시애틀 시푸드가 일회용 마스크 50장씩을 한인 접종자들에게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KBS 와TV 이윤석입니다. 케이비에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